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튼에서 돌아가신이죠. 자, 하면은 돌아가신. 자, 사진 작가인 자, 짐 마샬은 자, is 자, 리갈디드 수동태로 리갈드 되어진다. 그래서 간주 여겨진다는 뜻이요. 자, 간주 되어지는데 자, as는 자격의 로서겠죠. 자, one of the 최상급, one of the most, 자, celebrated 과거분사. 자, one of the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에 s 들어갔죠. 가장 유명한, 자, 유명한 사진 작가 중에 한 명으로서. 자, of 어디에? 20세기에. celebrated가 뭐 인기가 있어 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억지로. 자, 그는, 짐은, 자, holds 가지고 있는데, 자, distinction. 자, distinction은 원래 distinct, 구별하다, 뚜렷한 뜻인데, 여기서는, 특별함. 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특별함인데 명사형 되죠. 자, of being. 자, 어떤 특별하면 being 되는데 the first and only photographer 비동사 뒤에 좀 명사. 자, 처음 그리고 유일한 사진사인데 자, to be presented 되어진. 그래서 to be pp가 앞에 나오는 자, distinction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to be pp 그래서 수동태 플러스 to 부정사죠.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으로 presented, 제시된. 제시됐단 말은 좀 직역이고, 여기서는 수상받은. 수상된. 자, with 모한 그래미 트러스티 어워드. 그래미 상이겠죠. 뭐, 신용상인가, 이게. 자, 그 다음, 그는 시작했는데, 자, as로서, 자, 전문적인 사진사로서, in 1959년도에. 자, 그는 was given은 수동태니까 받았다는 뜻이겠죠. 자, 받았는데, unrivaled, 라이벌이 없는 이죠. 보면은 천하무적에 적수가 없는. 자, 하면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액세스 접근을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To rock's biggest artist에. 자, 락 음악이겠죠. 락 음악의 최고의 예술가들에게. 자, including Rolling Stones와 Bob Dylan과 자, 그리고 Ray Charles를 포함해서. 자,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쭉쭉 가겠습니다. 자, 그는 자 유일한 사진 작가였는데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진 작가를 수식하는 granted 과거분사요. 그러면은 부여받은. 자, 부여받았는데 뭐를? backstage는 무대 뒤 접근. 자, 무대 뒤에 접근을. 무대 뒤 아무나 못 들어가죠. 자, 포 비틀즈의 마지막 풀 콘서트에. 그리고 또한 샷에서 찍었다는 뜻이요. 자, 찍었는데 롤링스톤즈를 온 어디에? 그들의 역사적인 1972년 투어를. 자, 그는 만들었어요. 형성했는데 형성. 자, 그래서 특별한 본드는 여기서는 유대감. 자, 그래서 위드 누구랑? 예술가인데 여기서는 뭐 홈 생략구조라고 하면 되죠. 뭔데 생략구조. 자, 어떤 사람은 그가 워크 위드 함께 일했던. 그래서 줄거 진격이 답이 나오죠, 여기서. 자,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은 자, 도와줬어요. 자, 목적어. 자, 그 다음 help 뒤에 준사역 동사 to 뒤에 동사 원형 to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capture라는 찍는 찍다라 보다 포착하다. 포착하다가 한글 어감이 더 좋죠. 포착하는데 몇몇의 그의 가장 비비드 생생하고 아이코닉 상징적인 이미지. 이미지는 여기서는 시각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over 50 years career 경력. 50년 이상의 경력 동안 그 사진 작가 짐이었죠. 짐은 over 이상 동안. 자, the photographs까지. 자, 사진인데 he took까지. 대생략이죠. 그가 찍었던 사진들은 자, appeared가 동사 나타나는데 자, 온 앨범이란 거 제가요. 거의 500개 앨범 커버에. 자, 뭐, 자켓 앨범이죠. 재채기 난다. 자, 그는 또 비동사 뒤에 형용사 passionate 들어갔습니다. 열정적. 자, 그는 열정적이었는데, 자, about his work. 그의 일에. 자, up until은 그냥 until이에요. 까지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겠죠. end니까.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서 슉슉슉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have no kid, 아이가 없어. 그는 used to 하곤 했었다. 습관이죠, 동사 원형. 그래서 말하곤 했다. 규칙 습관. 자, 그리고 내 사진들은 자, are 동격이죠. for my children, 아이들이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 다 맞고, 자, 함께 작업한 예술과 특별한 유대감을 맺었어요. 안았다가 띠띠, 여기가 에라다. 쉽죠, 이거 다 공짜 문제. 네, 그 다음 소재는 뭐 별거 없죠. 소재 부탁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 전문 사진가 짐 마셜.